김홍장 충남 당진시장은 어제 시청 해나루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예산 조기 집행과 더불어 소상공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지난 2006년 이후 개발이 제한되고 있는 지역의 규제를 푸는 방안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는 8월에 열리는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 행사에 대해선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으면 행사를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